지금 가지가 전부 다 밑으로 향해 있죠? 이게 눈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지가 밑으로 저 내려가 있으면 눈이 그만큼 쌓였다는 건데 거의 한 7, 8m 그 위에 가지가 거진 평형으로 됐습니다. 거기 위로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. 10m가 넘게 오는 거예요, 눈이요. 예. 아우물이 엄청나죠? 엄청납니다, 이렇게. 예. 예. 엄청나. 오를 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일행의 눈길을 끄는데요. 그 덕에 신나게 설명을 이어가던 우재붕 씨. 지금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거의 축구장 두 배 정도 넓이로. 오. 오늘만 벌써 두 번째로 크레바스에 제대로 빠지고 맙니다. 네,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꺼내줘요. 진짜 혼자 있으면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황을 안 했어요. 갑자기 퍽 꺼지는데 공기에 푹푹 뜬 느낌이잖아요. 마치 그거예요. 겁나는데요. 우재붕 씨 많이 놀라셨겠어요. 이제 그만 빠지고 싶지 않아요. 그래도 우재붕 씨 희생 덕분에 학고다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설산 운동장. 이곳에서 학고다산 무사 등반을 제대로 기념해 볼까요? 설산 운동장입니다. 시원해요. 점점 이제 고도가 낮아지면서요. 바람도 적습니다. 그래서 더울 거예요. 그러니까 더우신 분들은 옷 벗으셔도 됩니다. 따뜻해진 기온만큼 어느새 오늘의 등반도 마무리되어 갑니다. 이 주변은 전부 다 옛날, 지금도 살아있는 그 화산지대예요. 그래서 그 유황 성분이 지금 많이 함유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래 스카이 원천, 그 원천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설벽 보이기 시작하면 도로가 보입니다. 내려가는 데가 없어. 저쪽으로 가. 지난번에 지금 이제 봄이 다 돼서 눈이 녹았는데요. 이게 10m 이상 쌓입니다. 여기는 지금 보니까 3m 정도 쌓여있어요. 역시 대설지대다운 풍경입니다. 아까 저 위에서 유황 성분이 많았던 눈이 녹은 데 있었잖아요. 거기서 녹았던 물이 일로 흘러내려서 여기에 고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온천물 같이 보이죠. 예. 안 따뜻해요. 차가워요. 지금 이 아래가 스카이 온천인데요. 오늘 등산로의 종점입니다. 오늘 아침 9시부터 등산을 시작했거든요. 걸었는데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을 걸어서 이제 나무 사이로 걸었던 인상적이었었고 제가 또 크레스파스에 빠졌었잖아요. 저도 이제 순간 당황했지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산행 너무 멋졌어요.